모든 일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릅니다. 인생도 결과가 따르고, 시험에도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에도 결과가 따르고, 선한 일에도 결과가 따릅니다. 종종 이 세상에서 선하고 덕을 쌓은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행치 아니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구원이 굉장히 큰 일이고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 자체를 엄한 죄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구원은 첫째 크다. 큰 문제다. 우리 인생에서 결혼하는 것도 큰 문제고, 뭐 사업을 새로 구상하는 것도 큰 문제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문제다. 왜냐?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후의 영원한 시간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철없는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예모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한평생 발등 찍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 모르고. 근데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선도 안 보고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술 먹다가 막걸리 잔 기울이다가 어이 우리 사돈 하세. 뭐 그러면 자기 딸, 자기 아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그나마 낫죠. 집안끼리 아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고 선도 안 보고 결혼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결혼하는 첫날 갔더니, 그래 봤더니, 뭐, 얼굴이 어쩌고, 첫날 결혼하고, 첫날 봤더니, 뭐, 집안이 어떻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옛날엔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평생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생각과 상관없이 남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네. 그런 일들이죠. 우리 모친도 결혼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가서 결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 신랑 보지도 못하고 결혼했더래요. 결혼을 결정하고 외할머니가 가서 우리 아버지 보고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을 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동네에서 전부 시집가버리고 18살이 되니까 노처녀 취급을 받고 있었더라. 18, 옛날에. 일제시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급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선을 봐도 자꾸 할아버지가 퇴짜를 놔버리고 마땅치 않다고 하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 할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결혼을 결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연애 한번 못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의외로 저부터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다 좋아요. 이 땅에 몇십 년 고생하면 돼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 결정과 구원의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그러니까 뭘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마귀가 뭘 공격하는지 마귀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은 또 반대로 뭘 원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는 잘 생각을 못하고 당장에 춥다 덥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편안하다 이런 걸로만 자꾸 인간은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존재라다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마치 교회만 다닐 뿐이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자, 구원의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절대로 쉽게 생각하거나 작은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요. 근데 이럴 때뿐이고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아둥바둥 살아가느라고 돈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구원의 문제가 뒷전으로 떠밀려가 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경고하냐면 이렇게 구원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등한히 여겨. 소홀히 여긴다. 그러면 구원의 이 큰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보응이냐? 그거는 멸망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대에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은 너무 슬픈 일이고 사탄에게 장악당한 어떤 결과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못한 채 수십 년을 다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세례받을 적에, 문답할 적에 당신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처음 들었대요. 옛날에 대중 우리 주일날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고 오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느냐고 손을 들어보라고 했더니 3분의 1 이상이 손을 들더라고.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학생들이 뻥 쪄가지고 있을 거라고. 만약에 설교를 하러 가서 어떤 목사가 신학생들 앉혀놓고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신학생들, 제가 7년을 학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많을 때는 세 번씩, 새벽기도 빼고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도 한 번도 오셔가지고 신학생들 앉혀놓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 설교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왜 그러냐? 신학생쯤 된 사람들이, 전도사쯤 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훌륭한 목사가 될 거냐? 주로 이런 메시지들.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런 메시지들만 들었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등잔밑이 어둡고 사각지대예요. 위험한 지역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요. 장로님들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분들이에요. 장로쯤 됐는데 교회를 옮겨왔어. 또 어디 이사를 갔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른 공동체에 몸담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겠어요? 장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용기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초청하면서 거기에 조건 중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확실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교회가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실제로 구원 못 받은 목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루지를 못해요. 다루겠습니까? 다루겠냐고.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지요. 메시지가. 그냥 불편한 거지. 우리 친구가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부활주일날 내일 부활주일인데 우리 친구가 교회 학교 전도사인데 초등학생들 상대하는 전도사인데 나보고 부활이 믿어지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데없이 부활을 안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가서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친구 그만뒀어요 학교. 양심에 찔려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심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잔빛이 어둡고
사각지대가 있듯이 그런 것처럼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어떤 일만 하려고 그러지 정작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못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심각한 고민을 해봅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 구원의 문제라는 게 억지로 안 돼. 수십 년을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예배를 들어와서도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하고 심령이 깨져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인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가. 그래서 함부로 구원받았다고 단정하지도 말고 함부로 소홀히 생각하지도 말아라. 나는 구원받았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고 나는 그 문제는 이미 초월했다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는 서신서라고 그랬어요. 편지라고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시작한 바로 서신서가 히브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1장에서도 했지만 그래서 천사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오늘 역시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해요. 자, 봅시다.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육체를 입혀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면 잠깐 동안 천사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못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신분은 그렇지 않은데 능력의 면에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보다 월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천사를 보낸 이유는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 천사는 우리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종으로 보냈는데 그러나 능력 면에서는 천사만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이 있으니까. 우리가 천사와 싸우면 절대 못 이기죠. 천사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천사를 부리던 분이었는데 원래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잠시 동안 오는 동안만큼은 천사보다 못하게 해주셨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8절에, 자 9절 봐요.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렇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이것은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즉 이게 명확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열등한 존재로 육체를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사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 그렇게 철이 없냐, 그걸 모르냐, 겉만 보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10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어떤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도 역시 그랬고,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지만은 정작 그분이 당신이 창조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눈이 가리고 어리석어리석가지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미 죄에 물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을 외면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냐,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았는데 거했더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버지를 본 자가 없으되 하나님 본 자가 없지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엄청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만 접근을 하니까 교회 종교 집단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독교 창시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고 못 만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교회가 더 뭐 망하더라, 교회가 더 죽더라, 목사도 재짓더라, 교회도 불나더라.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할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소리 감히 하지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알고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눈이 떠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 못하고 살았죠.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잡아들여서 죽이는 데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소리 쏙 들어가 버리는 거죠. 감히 그러기는커녕 열렬한 예수님의 지지자가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함부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았다 없다 있다 없다 절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요. 기억해야 돼요. 그 동일한 요한복음의 저자와 히브리서 저자가 분명히 다를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짠 것처럼. 그건 왜 그러냐, 성경의 저자가 한 분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냐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지. 근데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봐도 뭘 알아야 되냐면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등장하지는 않으셨지만 거기에 표현은 안 했지만 누구도 계셨냐? 성자이신 예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에 관여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이 부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뭘 말하시냐면 그런 위대하시고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졌잖아요. 그건 주님이 해주신 일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한 일이 있을 거야. 해주신 일,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부지런히 진료를 해서 수술을 해줬어. 그건 의사가 한 일이에요. 수술을 한 일은 의사가 한 일이죠. 근데 환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환자에게는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사는 부지런히 수술을 했는데 환자에게는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했어요. 그건 어머니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식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건 예수님이 한 일이에요. 그럼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어느 성경에는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14절과 15절인데 읽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첫 번째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우리의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냐? 마귀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게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보다 더 대단했는데 근데 모세는 영적 싸움은 안 해요. 그는 백성이요 종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신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죠. 단지 하나, 어떤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냐면 성령의 시대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멸하셨거든요, 마귀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고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사람들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해. 지금 코로나도 죽음이 두려워서 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궁극적 소망을 갖는 건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도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죽으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장례식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서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끝 마지막은 소망 가운데 죽었어요. 주일날 제가 언급한 것처럼 무디 선생도 세상과 멀어지니, 그 말이 뭐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 천국문이 가까이 열린다 그랬다니까요. 그런 말들을 다 남기고 죽은 거예요. 제 아는 장로님이 나이 드신 많은 어머니가 죽었어요. 나는 이제 임종 예배도 드려봤고 장례식도 뭐 많이 치러봤지만은 죽는 순간을 목격한 건 우리 아버지하고 그분이 처음이야. 우리 아버지 죽을 때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 장로님 어머니 몇 번을 예배 드렸어요.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오면 또 안 돌아가셔. 그래서 두 번인가 드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수고스럽지만 한 번만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쫓아갔지. 갔더니 그 앞에서 숨을 이렇게 쉬다가 탁 숨이 멈춰버리더만.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똑같아. 자는 것하고 똑같은데 숨만 안 쉬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울지도 않아. 나중에는 울었지만 그 순간에는 뭐라고 이분이 딱 무릎을 딱 꿇고 장로님이 이렇게 외치더라고. 어머니, 먼저가 계세요. 저도 갑니다. 다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라면 오해를 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울었지만 그 순간은 이분이 소망을 딱 붙잡아버리더라고. 어머니 먼저 가야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곧 간다고. 이것이 믿는 자의 마지막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압니까? 재벌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의 권세를 가졌던 사람도 마지막에 그렇게 못 보내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이 다르구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예수 믿는 간호사들은 하나같이 말을 해요. 믿는 자의 죽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같이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두려움 자체, 경직되고 장의사들도 느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몸을 염원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죽는 순간에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경직되고 두려움 가운데 죽는데 믿는 자는 잠자듯이 평안한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게 됐냐? 오직 한 가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첫째는 권세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과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해요. 가슴 아프게도 코로나로 우리 예배가 이렇게 방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코로나를 전멸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든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악과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이 이 문제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해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부르사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으니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구원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이 큰 구원의 역사를 작은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영상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은총을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서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갖고 살던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주셔서 마귀의 권세를 멸해 주시고 죄에서 해방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거저받아서 이것을 소홀히 여길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간직하게 하시고 귀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바꾸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롭게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결코 구원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눈떠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쳐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유롭지 못하는 참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여 다시 성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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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안에 죄악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